만만치 않다. 섣불리 건드렸다가 위쪽 압박이 더 심해질 수 있어. 야, 오정태하고 그 사건하고 확실히 연관이 있는 거지. 만나서 얘기해보면 알겠죠. 사고가 있기 바로 전까지 작업했던 게 있었어요. 아, 근데 모델을 제가 몰라요. 지선이가 돈 받고 부탁받은 초상화는 저한테 안 보여줬거든요. 초상화를 부탁하는 사람 쪽에서 요구한 적도 있고요. 주로 초상화를 부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? 돈 있는 사람들이죠. 자기애 강하고. 윤지선 씨가 그렸던 그림 중에 남아있는 게 있어요? 아, 글쎄요. 거의 다 부모님이 가져가시기는 했는데. 잠시만요. 작품은 없어도 걔가 그린 밑그림은 좀 남아있을 거예요. 페인팅 작업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렇게 밑그림을 그렸어요. 아, 근데 이게 기본 윤곽만 잡은 거라 이걸 보고 누군지 알아보기는 힘들 거예요. 사인 같으면 뭐 그런 거 없냐? 안 했겠죠. 돈 받고 알바로 작품하는 걸 창피하다고 생각했으니까. 다 떠나서 보통 사람이라면 자기가 죽인 여자가 그린 그림을 사무실에, 그것도 자기 사무실에 이렇게 떡하니 붙여놓을 생각을 할까? 그런 거 상관 안 해요, 그 형은. 뭐? 형? 가지고 오네. 오늘은 또 무슨 일이냐?